떨어지진 않았겠죠. 이분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어떤 뭐 그런 거 많지 않아요. 존경 이런 거 김건희 없네요. 없어요. 그런 예. 거 없고 그냥 아저씨예요. 아저씨. 예, 아저씨 우회전. 아저씨 좌회전. 그러면 좌회전하라면 좌회전하고 우회전하면 우회전하는 사람이지 정치도 잘 모르면서 왜 시키는 대로 제대로 안 하는 거냐. 운전수에 비유한 거죠. 그렇습니다. 예, 윤석열 운전사의 비유를 대통령은. 예.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면허학원 그 운전학원에 가면 옆에 그 안전요원이 타서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건데 네. 아, 왜 그렇게 안 하는 거냐. 이건 뭐 정치 처음 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다.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1차 윤핵관의 문제가 있고 그리고 이제 대통령 후보 스스로가 아직 준비가 잘안된 사람이고 그런데 어쨌든 대통령을 만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걸 물어요. 도대체 대통령은 왜된 것인가? 네. 윤석열이라는 검찰총장 후보, 아니, 검찰총장은 도대체 대통령을 왜 하려고 한 거냐? 대체로 대통령이 돼서 나는 이 나라를 이렇게 뭐 개혁하고 싶다, 이렇게 만들고 싶다, 이렇게 어려운 일을 이렇게 바꾸고 싶다, 네.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럼 도대체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왜 대통령이 된 거냐? 제가 그걸 묻습니다. 명태균 씨한테. 네, 명태균 씨가 답을 합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대통령 왜 됐어요? 제가 이런 말을 한번 들어볼게요. 왜 예. 됐냐면 살기 위해서 됐다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니, 본인 살기 위해서 대통령이 된다. 됐는데 제가 설명 하나 예. 드릴게요. 5살짜리 애가 권총을 들었어요. 그러면 자기도 죽일 수도 있고 부모도 죽일 수 있고 단상 죽일 수 있죠. 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우리 대통령은 정치를 한 적이 없어요. 5살짜리가 꼬마가 지금 총 들고 있는 격이에요? 그러면 그 5살 꼬마를 야단을 쳐야 되겠어요? 그 5살짜리가 총을 쥐고 있는 걸 야단시켜야 되겠어요? 아니면 그 주변 사람들이 그 5살짜리가 그렇게 위험하지 않게끔 하는 것이 만드는 게 중요하겠어요? 제가 말씀드리면 대통령 여사 인간적으로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내가 겪어봤잖아요. 뭐 다른 것 때문에 두둔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을 사실. 내가 아까 이준석 대표한테 바로 전화하잖아요. 아닌 건 아니고 맞는 건 맞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정치를 잘못. 운용을 하고 있다. 네. 저는 이 대목이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5살짜리 꼬마애가 권총을 쥔 격이다라는 오늘 거거든요. 윤석열 대통령 별명이 많이 생기시네요. 네, 많이 네. 아저씨부터 시작해서 네, 오늘 다섯 살짜리 꼬마, 뭐, 운전수, 뭐. 예, 뭐. 아, 이게 참 저희가 웃자고 하는 얘기이지만,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거든요. 사실,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이런 식으로 비유하고, 희화하고, 조롱한다라는 게참 슬픈 일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 굉장히 이제 중요한 그 행간에 함의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윤 대통령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대선 출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국가의 비전이라든가 아젠다라거나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이 어떤 위치에 있거나, 그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한국 사회의 여러 가지 뭐 격차 문제라든가 사회 갈등이라든가 얼마나 많은 경제 이슈라든가 이슈가 많습니까? 근데 그 특히 한반도 평화의 이슈라든가 뭐 이런 등등에 대해서 어떤 그 아젠다와 의제를 걸고 대통령에 출마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워딩이 그렇습니다. 명태균 씨가 본 거예요. 아니. 본인이 살기 위해서 대통령에 출마한 거다. 네. 그리고 제가 설명 하나 해드릴게요. 5살짜리 애가 권총을 들었어요. 큰일 났습니다. 5살짜리 애가 권총을 들고 부모도 죽일 수 있고 사람도 죽일 수 있고 자기도 죽일 이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거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네. 5살짜리 꼬마애가 권총을 들고 사실 실제로 미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예, 아버지를 이게 사살한 사건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까지 위험천만한 상황으로 갈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명태균 씨는 알고 있는 겁니다.